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교회 그리고 성도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를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성교회,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 기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거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인, 마지막 단계의 완성인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우리 인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도 영혼과 육신 다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 고백해 내려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 2항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또 모든 죽었던 신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체질이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한 몸은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그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다시 결합해서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항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의한 자, 즉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신자들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나 불신자나 마지막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고 불신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불행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 괴로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어떤 면으로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얻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조제를 하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같이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부부간에 아무 비밀도 없이 서로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여 기쁨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되는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남편,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따라가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에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는 가지와 줄기가 끊임없이 내 쪽으로 교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받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그리고 그 기쁨과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즐거움과 복락은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죽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해서 부활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완전한 만족과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직접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이렇게 그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사탄의 시험이나 죄악이 전혀 없으며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이별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위해 살고 천국은 또 겉모양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각종 빛나는 보석으로 다 진주로 문이 진주가 그 문 12개 진주가 다 진주로 보석의 문 되어 있고 그 황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해와 별이 그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목마른 영혼은 하나님과 여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용같이 맑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면서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함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은 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저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지옥거리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믿으면.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우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밖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소유하면은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현재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이미 영생의 여러분들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속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풍속으로 따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야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그러나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맨 마지막 보면은 아멘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의 뜻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을 쭉 고백을 하고서 아멘.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의 모든 그 기도 그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내 신앙 그 고백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은 그리고 이 생명을 바쳐서 이 사도신경 그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영생복락을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내용대로 믿고 고백하면서 살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악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한다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가지고서 영원한 고통에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 신도가 되면은 이와 같이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 사도신경 그대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